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 TV입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남았네요. 저는 2022년 1월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것을 버리고 정리정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2일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오래된 물건들 점검해 봅니다. 우리 딸아이가 다이어리 버리려고 잔뜩 내놓았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정말 버려야 할 것인지 확인한 후 박스에 하나하나 담습니다. 정말 버려야 될 물건인지 박스에 담고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2020년 새해에는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해 보고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버리기로 결심해 봅니다. 버림으로 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하죠. 정들었던 아주 오랫동안 쓰던 가방들, 그동안 고마웠던 가방들도 점검해 봅니다. 하나하나 붙어봅니다. 정말 버려야 될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미련 없이 보내도 아깝지 않을 물건인 것 같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봅니다. 네, 이 가방은 잡고도 많이 고장났네요. 이 빨간 가방은 지인분께서 조금씩 쓰던 가방을 주신 건데 제가 좀 사용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 여기저기 기스난 것도 많고요. 이 가방, 검정 가방 정말 오랫동안 회사에 들고 여러 아주 소중하게 많이 썼는데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 보세요. 손잡이도 아주 다 헤어졌죠? 네. 자꾸도 여러 번 망가져서 고쳤었는데 이제는 손잡이도 많이 헤어지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 유치해진 것 같아요. 이 파랑색 가방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쓰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이 가방도 자꾸도 고장나고 여기저기 기스도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수선하기보다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핑크색 가방 정말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가방들이 있다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채 색상이 낡아서 좀 사용하기가 이제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버리기로 결심. 좀 낭비인 셈이죠. 이건 가방은 지인분께서 쓰시던 가방 별로 쓰지 않았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청색 가방 진짜 오래된 가방입니다. 2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가 물건 저장하기가 편해서 많이 사용하던 가방인데 이제 끈도 몇 번 고쳤었는데 끈도 떨어지고 많이 헤어져서 과감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가방들은 오랫동안 나에게 추억이 쌓인 물건이고 고마웠고 사랑했던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오래되었으니까 보내줘야겠죠? 신발장을 열어보니 신발장에도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네요. 조금만 망설여지기도 하네요.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지작 들었다 놨다 해봅니다. 네, 핑크색 샌들도 아주 오랫동안 신던 샌들인데 몇 년 동안 거의 신지 않아서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신발장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점검해 보았지만 버려야 할 신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버리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신발장도 엄청 넓은데 신발장마다 신발이 꽉꽉 차서 더 이상 신발을 넣어둘 공간조차 없어졌어요. 이렇게 제가 버리니까 조금 이제 공간이 생겼죠. 네, 여기도 신발장 공간인데 신발도 있고 여러가지 잡동사니 좀 많이 쌓여있네요. 잘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참을 점검해보고 망설임을 생각하다 하나하나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버림으로 더 새롭고 좋은 물건이 생기겠죠? 예, 오랫동안 신었던 운동화 셉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낡았고 더 이상 신지 않으니 놔둬봤자 공간만 차지할 뿐, 네, 집안만 복잡해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버리기로 결심해봅니다. 저희 집은 평수가 꽤 넓은데 식구도 지금 세 식구가 사는데, 네, 이렇게 쓰잘데없는 많은 물건들로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예, 신발들, 꽤 오래된 신발들이에요. 진작 정리하고 버렸어야 되는데 망설이다 보니 이렇게 신지도 않으면서 쌓여만 있었네요. 이것도 오래전에 딸이 신던 부츠인데 이제 더 이상 신지 않아 버립니다. 제가 신던 부츠, 딸이 신던 부츠, 예, 골고루 하나하나 다 점검해주고 버립니다. 이 등산화 정말 오래된 등산화고 좋은 건데 이제는 좀 신기가 그렇고 제가 신어보니 발이 많이 아파서 가방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알뜰히 신는 신발도 있지만 또 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물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던 샌들, 운동화 하나하나 다 버리기예요. 비닐 안으로 담아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신발, 딸내미가 신던 슬리퍼, 좀 딱딱하고 불편한 것 같아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샌들도 아주 오래전에 신던 샌들인데 더 신을까 말까 망설이다 버리기로 가감히 결심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신발들, 가방들, 또 박스 안에 다이어리, 버릴 물건들이 꽉 차 있네요. 이렇게 버리고 또 다시 점검해 보니 또 버려야 될 신발들이 있어서 몇 차례 더 가감히 버리기로 결심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고요. 네, 가방, 신발, 다이어리,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정리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옷들도 정리해야 되고 쓰지 않는 주방 가구들. 네, 이렇게 버리고 나니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생겼죠. 전에는 이 공간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또 신발장을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쓰잘데없는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구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죠? 행복한 밤 되세요.